예. 오늘은 조직 심리학 개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출장이 좀 많이 잡혀 있어서 이렇게 또첫 강의부터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조직 심리학은 16주 강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대면 강의가 원칙인데, 보강 수업에 한해서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 또 대면으로 보강 시간도 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반드시 꼭,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심리학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직 심리학이라는 것은 우리 심리학 여러 분야 중에서 뭐, 응용 심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분야의 한 영역이라고 볼수 있어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라는 게 보통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산업하고 조직 심리학은 내용상 다 분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국내 서적도 있고, 뭐, 해외에서 출판된, 책의 국내에서 번역한 번역서들도 있습니다. 저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의 번역판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강의 내용은 제가 요약 정리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지만, 책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슐츠의 책하고 또는 머친스키라는 교수의 책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사용하는 것은 이제 머친스키 교수가 저술하고 국내에서 유태용 교수라는 분이 번역한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서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은 조직 심리학 파트만을 공부하는 거고요. 또 산업 파트는 산업 심리학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조직 심리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직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조직이라 하면 기업 조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 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간의 행동을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수준이라는 것은 뭐 우리 심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죠. 지각, 학습, 태도, 가치관, 동기. 이러한 영역이 바로 개인 수준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집단 수준은 이제 집단 역학, 갈등,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이런 내용들이 또 집단 수준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조직 수준은 조직 문화와 조직 개발 등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이 내용을 실제 문제의 진단과 해결에 적용하는 심리학의 응용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직 심리학이라는 게, 뭐 산업이나 조직 심리학 분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아주 작은 조직부터 큰 조직, 특히 기업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와 또 기업은 아니더라도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직 심리학은 모든 그 분야를 망라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심리학의 범위로 보면 조직 행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죠? 조직 내 종업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다루는 분야가 바로 조직 행동 분야입니다. 뭐, 그 하위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종업원들의 직무 만족, 그리고 작업 동기,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몰입, 그다음에 종업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 리더십 등을 다루는 게 바로 조직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조직 개발이라고 하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 조직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분야로 일단 조직에도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조직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또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도입한다는 거, 그리고 그 변화가 조직에 미칠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조직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조직의 기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직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라고 하면 아주 오래된 그 기원전 역사까지 내려가서 보면 원시 시대부터 사실은 그 조직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원시 시대에서도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동을 시작했죠. 그 노동이라는 게 바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원시 부족들도 사실은 사냥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동을 시작하면서 도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됐죠. 그 이후에 사냥할 때도 보면 그 조직에 있는 그 원주민들의, 원시인들의, 구성 자체를 역할을 분담할 수밖에 없어요. 사냥할 때도 보면. 그래서 그 역할 분담하는 것이 바로 분업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업이 시작되면서 바로 조직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그 도구를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의 역할에 맞는 도구로 일을 하는 거죠. 노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분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 분업을 하게 되면서 바로 조직은 탄생됐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라 하면 그 바로 분업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분업은 바로 두명 이상이 모여 있을 때 분업이 가능하죠.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두 명이 바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죠. 예를 들면 그 원시인들이 사냥을 할때그 사냥을 해서 얻는 동물, 그 동물을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의 목표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제 상호관계.
두 사람이 어떻게 잘 협조를 해서 협력을 해서 그 사냥감을 정확하게 잘 포획하느냐 하는 게 바로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서로 상호관계를 이루는 것을 이제 코디네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업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이 구분이 되고 그것들이 다 필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바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죠. 분업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분업을 통해서 공동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이고 또 그런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서로 상호작용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공동 목표라는 건 바로 두 사람 이상이 존재할 때 형성되는 게 바로 공동 목표가 되겠죠. 바로 이게 조직의 기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직이 탄생하게 된 거고 조직이 탄생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조직 심리학이라는 게 필요하게 된 거죠. 뭐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이 상황에서도 다양한 조직이 탄생되어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실에 모여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도 이 대학 조직이라는 데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면서 조직이 바로 조직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기도 하고 요즘은 뭐 여학생들도 군대에 자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군대 조직도 있죠. 그리고 뭐 기업체, 공장, 여러 다양한 그 기업들, 그다음에 뭐 행정기관, 여러분들이 또뭐 공무원 준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조직이에요. 제가 이제 출장을 가는 곳도 대부분 다 공기업들입니다. 공기업들의 뭐 신입사원 선발 면접에 제가 이제 많이 불려 나가느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할수 없이 휴강을 하게 되는 건데, 하여튼 뭐 특히 이제 가을에 면접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봄에도 물론 제가 면접을 많이 다녔는데. 가을에도 역시 9, 10월달에 특히 면접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그 죄송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면접 기회가 있어서 면접위원을 하게 되는 것도 또안 가게 되면 최근에 뭐그 취업 트렌드나 면접 트렌드 같은 것들을 조금 놓칠 수가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할수 없이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면접뿐만이 아니라 또 공공기관들의 역량 평가를 하기 위해서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조직은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형태의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조직 심리학은 기업 조직을 생각하시면 되고, 기업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일단 조직이 존재하려고 하면 자원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 자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 외에도 다양한 기계, 뭐 설비, 원료, 제품, 그다음에 자본
이런 것들이 다 조직의 구성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거를 이제 매니지먼트 하는 게 바로 경영이죠. 그래서 경영학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 행동론이라는 걸 공부해요. 그리고 인사관리도 공부하고, 인적자원 관리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직 행동론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사실 조직 심리학에서 다 기초와 바탕이 이루어져서 조직 행동론은 주로 기업 조직의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 조직 심리학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업 조직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업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죠, 사람. 그죠? 사람이에요. 기업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기업 조직에는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남녀 구분할 거 없이, 그리고 인종도 요즘엔 거의 구분 없이 우리 국내 기업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사원을 선발하고 또 교육 훈련에서 많은 그 다국적 인재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은 바로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은 곧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뭐, 조직 내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조직 심리학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조직 행동론, 경영학과에서 주로 공부를 하는 OB라고 얘기를 하죠. Organization을 비해벼라고 해서 조직 행동, 조직 내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OB예요. 근데 우리 조직 심리학에서는 조직 내 인간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심리에 더욱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Organizational Psychology다라고 하는 조직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영학 쪽에서 공부를 하는 조직 행동론의 내용이 사실은 다 조직 심리학에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는 이제 기업 조직에 어떻게 응용되고 적용돼서 매니지먼트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는 그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기 전 우리 조직 내 구성원들의 행동과 심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 내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연구하는 것이 조직 심리학인데,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것이 개인 차원, 그리고 집단 차원, 조직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차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과 관련된 내용, 특히 우리 심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영역 분야들. 그게 바로 개인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2학년 때 배우고 있는 기초 심리학 분야들. 그죠? 학습 심리학, 지각 심리학, 인지 심리학, 사회 심리학. 이런 내용들이 다이 개인 차원에서 이 조직 심리학에 다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단 차원은 특히 이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또다 응용되고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직 차원에서는 기업 조직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진단하고
찾아내서 해결하는, 그게 바로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또 조직 심리학의 한 분야의 연구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 심리학의 기본적인 정의들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조직 내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왜 연구해야 하는가? 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조직은 바로 기업 조직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조직의 목표라는 건 바로 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효율적 달성이라는 것은 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또그 조직에서,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 사원들의 긍지와 만족을 끌어올려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 조직의 물건을 사서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자, 즉 고객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게 기업 조직의 목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바로 조직 내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심리학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직 내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어떻게? 그죠? 항상 이 어떻게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리학과에서도 연구 방법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연구 방법론은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원인을 찾아내요. 원인을 찾아내고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의 어떤 바탕이 되는 현상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항상 모든 문제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 원인을 찾고 그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는 그걸 X 변인이라는 것과 Y 변인이라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X는 보통 독립 변인이 되는 거고 또는 예측 변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X로부터 Y라는 변인은 바로 결과 변인, 종속 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X와 Y의 관계를 파악하고 또는 X가 Y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축적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이론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조직 심리학에도 관련된 이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심리학에도 많은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심리학 개론책만 봐도 각그 파트마다 관련된 심리학의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산업 및 조직과 관련된 이론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 조직 심리학에서는 물론 조직과 관련된 조직 심리학 이론들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조직 심리학의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예를 살펴본 거죠. 우리 심리학에서는 뭐 흔하게 XY라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어떤 관계 또는 영향,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일이 우리 심리학에선 굉장히 흔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지지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면 사기, 종업원들의 사기가 향상된다는 거. 근데 높은 키라는 게 소득 향상에도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약간의 술이 성과에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 흡연을 하는 경우에 아픈 날이 더 많은지 안 많은지. 이런 원인 변인들이 이런 결과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리고 만족을 하게 되면 성과가 높아지는지, 높아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일들이죠. 하지만 상식이라는 것은 그냥, 그래, 보여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들을 연구로 옮기게 되면 항상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Y의 관계 또는 영향력을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의 온갖 많은 여러 가지 현상,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문제를 찾아내고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하게 되면 어떤 이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규칙을 찾아내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를 또 알아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의 발견이라고 할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연구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기존 이론인 XY의 관계 를 확인하는 거였는데, 그 XY의 관계도 사실은 연구의 두 가지 가장 큰 분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바로 귀납법이라는 것과 연역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역법이라는 것은 기존의 대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서 어떤 현상을 찾아내고 설명하는 거고, 귀납법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복 관찰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현상이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결론을 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하게 되는 결론을 내리면 바로 그거는 귀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해서 거기서 규칙을 발견하고 일반화된 부분을 끌어내면 그것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고, 기존의 어떤 대전제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발견해내는 현상을 찾아내는 것이라면 연역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이두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직 심리학의 학문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실천 학문이다. 그래서 응용 학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심리학의 응용 분야는 대체로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소비자 광고 심리학, 뭐 상담 심리학 이런 것들이 다 응용 분야예요. 임상 심리학에서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 심리학도 있고 뭐 중독 심리학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응용 분야죠. 그 다양한 응용 분야가 심리학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종합학문이다. 조직심리학의 내용들을 보면 심리학과 관련된 이론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론들에는 다양한 사회학, 뭐 여러 가지
정말 인류, 문화인류학,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이 다 연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직심리학에서 가장 기본 단위로 생각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간 존중의 학문이다라고 할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조직심리학의 학문적 특징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 조직심리학의 그 다양한 학문 분야가 관련돼 있다라고 했죠. 그 학제적인 관계를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뭐 조직행동론이라는 경영학 분야의 학문이 있고 또 사회학, 또 사회심리학 분야, 인류학 분야, 정치학 분야 이 내용들이 다 사실은 이 조직심리학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행동론은 뭐 우리가 조직심리학 맨 앞부분에서 살펴봤듯이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 개별적인 내용들, 그리고 사회학에 관련된 내용들, 역시 집단과 조직. 사회심리학은 특히 이제 개인과 집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고, 인류학은 개인, 집단, 그리고 조직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정치학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학문 분야의 내용들이 다 얽혀져 있고 그것들이 녹아 있는 분야가 바로 조직심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조직심리학은 뭐 크게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 조직 수준에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 심리학의 기본적인 개괄적인 학문적인 특성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형성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조직 형성은 바로 아주 원시 시대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사람이 두명 이상 모이면 바로 조직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쭉그 조직이 발전해 오다가 급격하게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는 바로 중세 이후에 산업혁명까지의 시대에 조직은 많이 발전되게 돼 있어요. 많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십자군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십자군 전쟁에 패배하면서 사실은 물질 욕구가 굉장히 팽배하게 됐어요. 그죠? 물질 욕구. 그래서 많은 그 지역 간 국가 간의 무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축으로는 인본주의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도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 십자군 전쟁에서 패배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좀더 가치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는 인본주의가 더 팽창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과학이라는 분야도 발전하게 됐고, 그리고 무역이 확대된다는 것은 이제 시장이 다양하게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농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이농현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우리가 많이 볼수 있었던 현상이잖아요. 농촌을 떠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산업혁명이 바로 기계가 발전되고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 이제 뭐 가내 수공업, 뭐 이렇게 개개인들이 뭘 만들어서 쓰고 이런 시대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좀더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자동화 기계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많은 것을 변화시킨 게 바로 산업혁명이죠. 그죠? 그래서 기계가 발명되고, 그리고 자본가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에는. 그리고 농업에서도 역시 인간의 노동력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뭔가 인간의 노동력을 덜어주는 기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역시 농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조직들이 탄생하게 되고, 특히 이제 기업 조직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세기, 즉 1800년대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바로 과학적 관리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테일러라는 학자에 의해서 연구가 되면서 그것이 도입된 것이에요. 과학적 관리는 표준화에 의한 생산량 증가, 생산량 증가, 그리고 금전적 유인과 보상이 점점 많아진 거죠. 그런 거에 의한 임금 상승을 위한 작업 환경의 재설계가 바로 이 과학적 관리라는 연구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증진, 작업을 더 많이 시킬수록 사실은 과학적 연구라는 게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시간 동작 연구라는 거를 하게 된 거예요. 시간과 동작. 그죠? 우리가 한 시간 동안에 같은 동작을 몇번할수 있느냐? 그리고 한 시간 일을 하더라도 얼마나 움직여서 일하면 더 많은 생산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일일 표준 작업량의 과학적 설정이다. 그리고 과학적 방법으로 이제 작업자를 선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노사 간의 항구적인 협력 관계를 이뤄낸 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의 특징을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과학적인 작업 방식, 그게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과학적 선발, 좀더 같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서 생산을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성과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의 분업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학적 관리가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비판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인간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자꾸 기계화시켰다는 거에 비판을 받은 겁니다. 노동을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게끔 사람들로 하여금 막 엄청 일을 많이 시킨 거예요. 많이 하게끔 만든 거죠. 노동의 착취죠. 그리고 인간을 기계로 본 거예요. 기계 수준으로 저하시킨 거죠. 그래서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렸다라고 한 거고, 극단적 전문화, 이게 참 말은 전문화라고 하지만 동일한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전문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숙련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작업의 단조화를 일으킨 거고, 결국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작업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복지 증진에도 역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가 비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관계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중반에 해당되는 24년부터 32년 사이에 메이오라는 학자가 시카고에 있는 웨스턴 일렉트릭, 서부 전기회사라고 하는 데서 호선 공장에서 바로 현장 연구를 진행합니다. 작업 조건을 바꾸면서 그 달라지는 작업 조건에 따라서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산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선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호선 연구의 의미가 바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현실적인 조직에는 사실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라는 게 함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공식 조직이라는 건 무슨 무슨 부서, 그죠? 조직에는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서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사람들 간의 모임이라는 게 형성되죠. 그게 바로 비공식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게 서로 모순되지 않으면 보완작용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적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오가 발견한 비공식 조직이라는 것은 나중에 레윈의 그 소집단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임금, 돈뿐만이 아니라 그런 경제적 요인과 물리적인 작업 환경 조건 이외에도 사실은 중요한 동기와 직무 만족감이라고 하는 심리적 요인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 연구가 바로 호선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호선 연구는 우리가 산업심리학 시간에도 일부 초반에 공부를 하죠. 그 공장에 있는 그 전등의 밝기를 조절하면서 그 밝기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과연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밝아지면 더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그렇게 밝기를 여러 번 밝기를 변화시켜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더 이상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작업 조건, 물리적 조건이 작업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생산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결론을 찾아내게 된 건데, 그게 이제 호선 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을 주장하는 학파들은 바로 비공식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또 인간에게는 감정적인 욕구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또 인간의 사회적, 인간적 관계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의 자율권과 참여라는 것을 중요시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인간관계론 학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조직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보면 이 외적인 요인이, 인간의 외적인 요인이 바로 여러 가지 임금, 작업 환경, 제도인데, 이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 내부에 있는 마음, 그리고 인간 관계, 그 사람들의 집단,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직 형성과 관련된 주장들이 테일러,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데,
또 하나의 그 조직 형성과 관련된 이론이 바로 관료제예요. 관료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막스 베버라는 사람으로부터 주장이 된 겁니다. 그 관료 조직이라는 것이 바로 굉장히 냉혹하고 논리적이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합리적인 요소가 용납되지 않는 조직이다. 그래서 관료제 조직에는 바로 이런 것들만 존재한다. 규정이라는 게 존재하고, 합법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분업, 그리고 정실 배제,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이라는 건 보장이 돼요. 수직 계층화, 명령 체계가 존재하고, 또 모든 게 문서화되어 있고, 공식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료제 특성이라고 하면, 이런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규범은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구성원들의 행동은 모든 행동은 다 규범에 의해서 규제가 되며 또 상사나 관리자에 의해서 멋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규정대로 움직인다 이거죠. 부여된 직위에 대해서 한정된 권리와 의무만을 가진다. 바로 우리가 기업 조직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대리, 과장, 차장이면 그 과장, 차장의 직위에 한정된 권리라는 게 있죠. 부여되어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상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상사의 인격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권한에 바탕을 둔 규범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철저하게 인간관계는 배제가 되어 있죠. 상사와 하급자의 관계는 근무 장소, 근무 시간에만 유효하며 봉사의 구분이 엄격하다. 그게 이제 관료제의 특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빡빡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게 바로 관료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료제의 특성으로 구성원들이 가지는 특성은 바로 등가치, 즉 노동과 임금의 교환입니다. 내가 한 만큼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철저하게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그런 교환 관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으로 보다는 안정된 고용에 대한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게 바로 조직 내 구성원들이 갖는 거예요. 예전에는 초창기만 해도 일한 만큼 월급 받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안정된 고용, 즉, 너 자르지 않을 테니까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돼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심을 개인의 인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조직, 그리고 기능적 목적에 대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도 역시 사람에 대해서보다는 그 조직에 대해서 충성을 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선거에 의해서 지위가 확보되기보다는 상의자에 의해서 임명되는 거예요. 뭐 대표이사로부터 임원이 임명되고 그 임원들이 또 역시 뭐 부장, 과장 이런 것들이 다 임명되고 또 지위는 보장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관료제의 특성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직 형성 배경에 관련된 세 가지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조직 심리학의 개관에서 살펴본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개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질문이 있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또 우리 교수학습 홈페이지에 있는 강의실에서 거기에 질문 코너에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